과연 우리에게 삶과 죽음을 결정할 권한이 있을까요? 반려견의 죽음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구독자 5만 명 달성에 감사드리며 이번 영상에서는 우계연의 정신을 담고 싶었습니다. 우계연의 뿌리가 되어준 바로와 복태의 노년을 보여드리고 구독자분들에게는 지금 함께하는 아이들에게 결국은 다가올 노년이란 시간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그리고 생명의 무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초여름이 막 시작되던 날 견사에 있던 바로가 쓰러졌다는 직원들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니겠지, 아니겠지 하며 미뤄왔던 바로를 신뢰해드리는 일, 결국 바로가 쓰러졌습니다. 세 번째 쓰러진 바로. 서둘지 말고 우리 바로 아빠랑 1, 2 한번 더 있다 가자. 아랑이도 오는데 우리 바로야. 좀만 더 있다 가자. 바로 견사가 경치가 제일 좋네. 그치 바로야. 이 좋은 견사에서 오래도록 살아야지. 한 1, 2 한번 더 있다 가자. 경치 보고 좋잖아. 통증 많이 줄었고 괜찮아졌어요. 심장이 날이 뭐 비오는 날이라서 흐렸는지 심장이 안 좋아지면서 장운동 멈췄고 조치 취해서 지금 회복했어요. 낮에 괜찮을 줄 알았는데 해가 지니 위급해졌습니다. 소장님이 있는 아카데미로 급하게 후송한 상황. 소액과 진통제를 맞고 나서야 겨우 잠이 듭니다. 수액 맞고 소변은 누워서 지금 흘리는 상태고요. 해가 지자 호흡이 어려운 바로. 산소를 주지 않으면 자가 호흡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위독합니다. 산소호흡기 돼야 버틸 수 있을 것 같고요. 산소호흡기 돼야 고통이 좀 줄어들 것 같고 위독해요. 원장님에게 진료를 요청했지만 이제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냐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안 아프게 그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우리 바로 너는 정말 착하게 살았으니까 사람으로 태어날 거야. 좋은 생각만 해. 사랑받았던 기억만 생각해. 우리 아들이 이렇게 힘들게 견디고 있는데 아빠가 할 수 있는 건 이게 다네. 너는 그럴 자격이 있지? 우리 아들이 힘든 거 옆에서 지켜주고 우리 아들 숨 쉬는 거 같이 힘들어해주고 그렇게 해서 안 아프게 편안하게 그래도 가는 거 지켜볼 의무가 아빠한테 있는 거야. 사랑한다 우리 바로. 그치? 아빠가 바빠서 우리 바로를 도산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그치? 좋은 생각만 해 바로야. 아빠가 옆에 있지. 아빠한테 사랑받은 기억만 가지고 있어. 그래야 사랑이 태어난다. 알았지 우리 아들. 근데 조금만 하루만 더 있으면 안 되겠니 우리 아들. 아카데미로 돌아온 첫날 밤을 바로가 쉽게 넘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이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면 안락사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그런 권한이 과연 있을까요? 여름 날라고 털갈이 하는데 우리 아들 여름 나자
응? 이렇게 먹는 놈이. 밤새 고통에 몸부림치던 바루가 마약성 진통제를 투약하고 나서 푹 자더니 아침부터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먹는다는 것은 살겠다고 말하는 것. 전날 밤 했던 고민이 죄스러운 날입니다. 혈청과 수액으로 부족한 영양분을 채워주고 수의학적으로는 포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살겠다고 말하는 바로에게 최선을 다해보고 싶습니다. 애들 아파할 때는요. 손이 제일이에요. 쓰다듬으시면 애들은 쉬는 소리 안 내요. 웬만하면. 이게 손이 약손이에요. 애들이 아파할 때도 쓰다듬어주세요. 그러면 웬만한 건 애들이 다 견뎌요. 그치 바로요. 아빠 손 담아 하나 푸지. 근데 바로가 누워서 오줌 싸잖아요. 이렇게 아빠가 싸라고 만지시면 싸잖아요. 이럴 때 아이한테 말해주면 좋아요. 바로 오줌 싸는 거 괜찮으니까 시컷 싸. 우리 애들 편하게 아빠, 싸라고. 아빠가 똥 오줌 다 받아줄 테니까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이러려고 그러지도 말고 그냥 편안하게 누워서 싸. 알았지? 우리 바로는 작년 겨울에 아팠을 때 이렇게 해서 제가 오줌 똥 오줌 다 받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불편함을 제가 감수해요. 애들이 똥오줌을 이렇게 편하게 쌀 수 있도록 달래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며칠 만에 또다시 고비가 찾아온 바로 혈액검사상 수치는 이미 수의학적으로 손을 쓸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상태. 원장님께서 방문해 응급조치를 하긴 했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살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제 수의학적 치료를 포기해야 한다는 선고. 이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수십 년 공부해온 동의학적 지식을 개에게 동원해서라도 바로를 살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우리 전통의 치료법을 찾아 바로에게 적용하고 하루라도 더 고통 없이 살 수 있는 길을 찾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내추럴 메디신 치료를 시작한 지 약 2주가 지났습니다. 바로가 짖는 기력을 되찾으며 산책을 나가겠다고 말합니다. 차도가 있어 보이지만 확신할 순 없습니다. 어이구 잘했어. 뒷다리 힘 좀 줘봐. 한번 일어나봐. 응? 일어나볼까? 그냥 싸자 바로야. 아직은 뒷다리가 힘이 없어. 아이고 일어나려 응? 하네. 아 새벽에 바로가 너무 아파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정리상 안 메이고 그냥 오구삼을 먹였습니다. 근데 거짓말처럼 편해지네요. 진짜 매일 그랬어요. 아무튼 통증은 없어졌습니다. 산삼을 먹고 기력을 차린 바로가 새벽에 장 속에 가득했던 배설물을 배출하며 편하게 잠을 잡니다. 이제 항생제도 쓸 수 없는 것이 한약제를 다려 먹이며 염증 수치를 조절하려 합니다. 응고 잘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혜미까지 데려와 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 애 엄마가 지금 말기암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혜미를 데리러 가거든요. 바로와 함께 지내기로 하고 혜미와 함께 보살핌을 시작했습니다. 혈액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 바로. 이제 일어서지는 못하지만 이대로라면 죽음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장마가 막 시작되는 날, 꿈자리가 뒤숭숭하더니 복태까지 쓰러졌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돌볼 리손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너무 오래 방치한 탓입니다. 너무 말라 몰골이 말이 아닌 복태.
소장님의 자책이 큽니다. 급하게 수액으로 수분을 보충하고 침을 놓고 응급처치를 해봅니다. 오는 길에 잤어요. 그래도 복대. 이거 뭐 종합병동이 여기가 이제 워낙에 한옥이 중환자실이 나왔죠. 아무래도 여기가 최고야. 158마리 나왔네. 야 바로 좀 팔자 좋다잉. 어, 아파도 또 마누라도 옆에 따오고. 진짜 그러고 보니까 부부네. 어, 얘 둘 사이에 난 애가 연구소에 한 20마리, 30마리. 야, 말. 지금 부부끼리 나란히 누워서 지금. 말년에 같이 아픈 것도 봉이다. 여보, 저도 왔어요, 그래. 아루야, 네 마누라 왔다. 응? 그래도 수액 들어가니까 금방 나아지네. 연구소를 지탱해온 복태와 바로 부부가 노년에 한 자리에 있는 것이 만감이 교차합니다. 복태에게 필요한 건 영양소입니다. 노령견은 하루 먹고 하루 살 정도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씹을 수 없는 복태에게 매일 4번의 고기죽을 갈아먹이며 멈춰있는 장운동이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잘 먹네. 먹어야 살아. 착해. 배부르지? 먹어야 살아. 일어나야지. 몇 주 만에 많이 회복한 복태. 나가서 볼일을 보겠다고 발버둥을 치기에 이제 하루에 5번 이상 안고 나가 볼일을 보아야 합니다. 되겠어요? 어, 됐다, 됐다. 어이구, 시하자. 나온다. 아이고 잘한다. 한참 싸겠다. 그러니까 못해. 뭘 잘했어. 영양이 부족하여 털갈이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복태. 어릴 때 데리고 있던 보호자에게 맞은 트라우마는 평생을 가도 아이를 작은 자극에도 놀라게 만듭니다.
복태업해서 단잠을 자는 바로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장마가 시작되자 바로의 호흡이 힘들어집니다. 밤새 쉬지 않고 기침을 하는 통에 네뷸라이저를 통해 기관 확장제를 투약합니다. 처음 해보는 것도 잘 견뎌주는 바로가 기특합니다. 피하수액과 영양제를 맞으며 하루를 버티는 복태. 개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던 보호자들에게 말보다 복태와 바로와 함께하는 시간이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요즘입니다. 과거 우리 조상님들을 살려왔던 고방들이 아이들에게도 효과가 있기를 바라봅니다. 복태와 바로를 돌본 지 5개월. 이제 함께 사는 아이들도 모두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만큼 무리 생활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잠이 오냐, 뭐. 귀여워. 저, 저라고 가만히. 무릎은 발은 베고 싶고. 바로한테 닿기는 싫고. 바로가 지금 답변이 꼬리 비고 있어요, 턱으로. 어? 자세 희한하네. 이놈 새끼고. 야, 발정 왔잖아. 답변이 발정 올 듯 했잖아. 이거 잔말이는 우리 록지꺼? 록 내가 다 많았어요. 그거 좀 빼놨어요. 정다리. 누구요? 어. 저 갖고 가지요, 왜? 뭐 이렇게 많은데. 뭐. 하나 말 못 써. 더 먹고 싶어. 많이 다 먹었어? 갑자기 왜 지키고 있어요? 내추럴 메디신 치료 5개월, 산삼을 원료로 한 고생청을 바로와 복태에게 급여한 지 3개월, 바로와 복태의 기력과 활력이 매우 좋아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산소호흡기와 피하수액의 투여율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복태와 바로에게 오지 않을 것 같았던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아카데미에 첫눈이 내리던 날, 복태는 여전히 치매 때문에 고생하고 있지만 살도 많이 찌고 잘 먹고 산책도 잘하며 20번째 겨울을 맞이합니다. 바로는 사람만 없으면 밤새 짖고 아빠를 찾으며 나가서 볼일 보겠다며 떼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아카데미 교육생 중에도 노령견을 돌보며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보호자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늙고 병들면 십수년을 함께해온 아이도
단지 늙었다는 이유로, 귀찮다는 이유로, 이제는 살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어떤 보호자들은 안락사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우리계 연구소에서는 아이들이 먹는다는 것, 그리고 살겠다는 의지를 보호자에게 비춘다면 마지막까지 아이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과연 생명의 삶과 죽음을 선택할 권한이 있을까요? 바로와 복태가 예전처럼 운동장을 뛰고 웃으며 달릴 수 있다 바라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었던 행복한 시간만큼 아이들의 노년의 행복을 보호자인 우리가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반려견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보다 빠릅니다. 아이들이 우리에게 주는 사랑의 크기가 너무 크기에 우리는 아이들의 죽음을 먼저 경험해야 하는 벌을 받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문화에서 개는 저승 입구를 지키는 신입니다. 훗날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이 온다면 먼저 떠난 아이들의 얼굴을 웃으며 볼 수 있길, 그리고 행복하게 마주할 수 있길 소망해봅니다. 이 영상이 반려견과 함께하는 이들에게 아이들의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길 바랍니다. 사랑한다면 공부하세요. 제대로 사랑합시다. 우리계 연구소였습니다. (웃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